중국 CCTV는 3월 15일 소비자의 날 특별 야외 프로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 식품이 중국 시장에 유입된 데 대해 폭로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16일 중국은 줄곧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및 그 후속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해양 환경과 타국 민중의 건강에 영향 주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.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이 줄곧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과 그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일본 국내 언론도 정부가 오염된 물과 토양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도했습니다. 일본 국내 언론은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양으로 배출해 해양 환경과 민중의 건강에 후환을 남기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또 정부의 대책이 뒤처지고 불투명하며 식품 안전에 관한 수치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. 日本政府对于福岛的核泄漏问题，要么就是讳莫如深，要么就是闪烁其词。对日本国内外的担忧呢，始终没有给出一个让人放心、令人安心的一个明确的说法。所以我们想再次敦促日本政府，本着对国际公共利益高度负责的态度，切实的履行相关的国际义务，及时的通报准确可靠的信息，不得做危害海洋环境和其他国家民众健康的事情。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2011년에 반포한 후쿠시마 관광 안전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중국 국민에게 적절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